쪽부터 하고 싶다면 약간 드릴까요? 핸드크림 줄 알았는데 진짜 소독제네. 네, 그리고 만나면은 손을 내놓으라 그래. 네, 맞아요. 그래서 소독제를 짜줘요. 병원에서 한 170여 년 전부터 소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수술 네. 뭐 이런 거 하면 병원에서 씻고 이렇게 해서 장갑 씌워주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장갑. 이게 기본 아닌가요? 이제 시체를 만진 의사가 손을 씻지 않고 출산이나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고 해요. 네. 산모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이유가 손을 씻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어서 사망을 했어요.